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치앞도 모르는 저희 인생들을 보고 살펴주시사 지금 이 시간까지 건강 주셔서 다시는 가면 안 오는 12월 둘째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중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의 감사드림이 입술로 드리는 공허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울려지는 감격이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성도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사 범사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면 기쁨이 넘치오니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리고 싶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전히 감사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할 조건들로 위로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해 주시고, 서만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당에 세웠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미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원 구원과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